자, 4강 제목 뭐예요? 태양계와 지구. 그치, 태양계와. 지구의 생성. 자, 여기에서 이제 주된 내용은 뭐냐면, 주된 내용은, 자,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이제 성운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운이 별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실제적으로 태양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태양계도 역시나 뭘로부터 출발했겠어? 성운으로부터 출발했겠죠.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호일. 호일이 성운설을 주장했다고. 그래서 먼저 볼 거는 뭐냐? 먼저 볼 거는 뭐의 형성? 태양의 생성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생성. 태양. 그냥 태양 생성이 아니라 태양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죠. 태양계의.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걸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 제일 처음 뭐가 있었어야 했어? 태양. 일단 성. 그치.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계 성운이 있어야겠지. 태양계 성운이 일단 먼저 만들어졌어야 했죠. 태양계 성운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짠, 짜라란, 짜라란, 짜라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성운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받아? 힘을 받지.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압력을 이렇게 받습니다. 압력을 받으면서 그냥 전범위에서 이제 전방에서 이제 압력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제 뭐 은하가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우주 자체가 약간 회전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전력을 좀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부에서 뭐가 생긴다? 회전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회전의 힘을 받아. 그리고 압력을 받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니까 뭐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서서히 전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회전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조금 더 빠르게 회전을 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줄 같은 거 돌릴 때 원을 크게 돌리면 천천히 돌려야 되지만 짧게 돌리면 굉장히 빠르게 돌려야 되잖아. 이런 원리가 적용됐다.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성운이 납작해지겠지. 납작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야? 태양계 성운이 이제 뭘로 가게 된다? 태양계 뭐가 만들어져요? 태양계 원반이 만들어져요. 원반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원반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납작해지잖아. 납작공해지면서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되죠. 어느 쪽으로 회전합니까? 이쪽 방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서서히 태양계 원반이 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반이 회전을 하니까 여기 이제 많은 물질들이 있었겠죠. 대부분의 물질은 어디로 모일까? 중심부로 모일 테고. 조금이라도 무거운 애들이 가운데로 모이고 가벼운 것들은 어디로? 바깥쪽으로 좀 밀려나겠죠? 태양계 원반이 형성되면서 가운데 부분은 이제 뭉툭해지고 바깥쪽이 좀 얇은 것들로 좀 구성이 되게 돼요. 알겠죠? 자, 태양계 원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만들어지느냐. 자, 원반 구조를 만들었을 때 중심부는 이제 뭐가 돼? 태양이 되겠죠? 중심은 태양이 돼. 그러면서 뭘 형성을 하느냐? 태양의 기본 형태, 원시 태양과 원시 태양과 함께 이 성운이 그냥 태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여러 가지 미행성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미행성체. 미행성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중심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주변을 해가지고 어떤 게 생기니?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여러 가지 이제 태양을 주변으로 공전하는 미행성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더라.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미행 성체들이 회전을 하고 있었겠지. 근데 이게 서서히 회전하면서 어떻게 돼? 점점 충돌을 하겠죠. 충돌을 하겠죠. 그러면 이 충돌하는 가운데 미행 형태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뭐 태양과 여러 가지 원시 행성들 만들어 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들어내게 되었어. 그러니까 중심부에 누가 있고 태양이 있고 태양이 있고 그 주변 누가 돌아? 여러 행성들이 이렇게 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행성들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또 뭐도 만들어졌어요? 행성이 있으면 여러 가지 외소행성이나 소행성이나 여러 가지 태양계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한 태양계는 어떠한 물질들로, 어떠한 천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봤더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돼? 태양이 있겠죠? 그 태양 주변을 도는 누구? 여러 행성들이 있겠습니다. 여러 행성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이 행성보다 조금 더 크기는 작지만 행성과 비슷한 형태를 띠는 외소행성 그리고 소행성 또한 행성을 주변으로 공전하고 있는 위성들 여러 위성들과 그리고 화원 궤도를 돌고 있는 혜성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유성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해양성 뒤편에 있는 뭐 카이퍼 벨트라던가 오르트 카이퍼 벨트나 오르트 고름동이 이러한 것들이 태양계를 구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지.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태양과 원시행성들 만들고 태양이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게 전체 태양계의 전체 질량 중에 얼마를 차지하느냐? 99.8%를 차지하고 있어. 태양 하나가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다 태양에 몰려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양이 태양계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태양계 성운, 성운을 태양계 성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론이잖아요. 그치? 여러분 이거 믿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왜 믿어요? 내가 말해줘서? 내가 거기 뻥칠 수도 있잖아. 난 지금 전국을 상대로 지금 뻥을 치고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야? 증거가 있는 거지, 증거가. 여기 그런데 뭐가 있거나 증거가 있거나 그러면 왜 태양과 행성이 같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건데 그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자 태양의 뭐와 아까 회전을 했잖아 회전을 막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반대쪽 막 뒤로 회전하고 이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태양의 뭐와 자전 방향과 여러 천체, 특히 행성이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뭐한다? 뭐한다? 일치하더라라는 겁니다. 태양의 자전 방향과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일치를 하게 돼요.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고 공전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 무엇이 있냐? 자,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을 했을 거 아니야? 태양 중심으로 회전을 했겠지. 그러면,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애들은 어때요? 빨리 돌겠지. 네.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천천히 돌겠지. 그러다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의 공전 주기가 공식으로 뭐 한다? 늘어난다라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양보다 가까이 있으면 주기가 짧고 태양보다 멀리 있으면 주기가 길어진다. 왜? 태양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행성들이 공전 면이 거의 일치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 아까 원반을 형성을 했잖아. 그러니까 공전면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비슷한 면상에서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또한 생성 시기가 비슷하고요. 또 하나 안쪽궤도, 안쪽 궤도를 볼수록 뭐가 있냐면 질량이 큰, 아니 밀도가 큰 물질이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을 돌리다 보면 이제 무거운 애들이 몰려서 무거운 입자들이 몰리면 무거운 소들로 구성된 이런 행성들이 있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가벼운 원소로 구성된 행성들이 있겠다라는 거지. 이러한 증거에 의해서 아, 태양계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태양계를 구별을 할 때, 구분을 할 때 우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태양계를 구분을 해요. 뭐와 뭘로 구분을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두 종류의 행성, 지구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목성형 행성이 있어요. 행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자,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구성을 하느냐? 일단은 구성하고 있는 행성, 너무 이쪽으로 그랬네요. 자,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구형은 누가 들어가 있어? 수, 금, 지, 화. 지구와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애들, 지구형 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 행성, 뭐 있어요? 목, 토, 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의 이제 차이점을 하나씩 이제 비교를 해보자 라는 거지. 차이점 하나씩 비교를 해보죠. 일단 먼저 크기입니다. 크기는 이제 반지름으로 봐주죠. 반지름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지구행성 반지름이 클까 작을까? 반지름이 매우 작습니다. 크기 자체가 작으니까. 거기 반해 목성형은 어때요? 반지름이 굉장히 큽니다. 큰 행성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량. 질량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지구형은 질량도 역시나 작아요. 조그만한 애들이죠. 목성형은 매우 큽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되게 재미난 건 이거예요. 평균 밀도. 평균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지구형이 큽니다. 지구형이 더 커요. 목성형은 평균 밀도가 작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이 세 가지를 종합했을 때 마치 지구형 행성은 뭘로 한번 예시를 들 수가 있냐면, 뭘로 예시를 들 수가 있냐면, 여기는 이 세 가지 를 가지고 우리가 예시를 든다면 뭘 예시를 들 수 있냐? 여기는 1kg짜리 쇠구슬, 여기는 1kg짜리 쇠구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3kg짜리 솜사탕, 이런 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아, 무겁기는 저희도 무거워요. 3kg. 무겁기는 목성이 훨씬 무겁지. 근데 여러분 그 있잖아, 쇠구슬 1kg 해봤자 요만하거든. 요정, 그러니까 요정도 크기가 이제 쇠구슬 1kg이죠. 이 정도만 한 게 쇠구슬 1kg잖아. 네. 솜사탕 3kg 올라가면 얼마나 돼?
이따만 해야 돼. 응? 이따만 해야 돼. 내 손등 3kg야. 마치 이런 거지. 빌 또는 당기가 크겠지. 근데 덩치나 질량은 이것이 큰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좀 간단한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느냐? 쇠구슬은 아무리 했는데 밀도가 크고 이제 손등은 작은데 왜 그러냐면 구성 성분의 차이가 있어. 주요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지구형 행성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주로 철, 규소, 산소 등이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주요 성분. 근데 목성형 수소나 헬륨이에요. 딱 봐도 가볍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구형이 더 밀도가 클 수밖에 없는 거지. 밀도가 커진다고요? 아,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는 참 나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잖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지구형은 아무래도 안쪽 궤도를 돌고 태양, 목성형은 바깥쪽 궤도를 돌으니까 공전 속도에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 그럼 이제 자전. 자전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냐? 자전 속도에서 좀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지구형은 자전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자전 속도가 느립니다. 매우 느려요. 목성형은 거기에 비해 매우 빠릅니다. 매우 빨라요. 그러다 보니 지구형은 자전 주기가 뭐 할 수 밖에 없고, 자전이 뭐 할 수 밖에 없고, 속도가 느리면 길어지겠지. 그리고 여기는 목성형은 어때? 짧죠. 자전이 훨씬 짧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형과 목성형, 아무래도 이제 구성 성분이나 자전 주기나 속도 이런 차이 때문에 뭐가 좀 달라지냐면 탄평도라는 게 좀 달라져. 탄평도가 뭐냐면 우리 원, 구 같은 거 있을 때 얼마나 동그라냐 이런 여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탄평도가 클수록 이제 납작합니다. 그럼 뭐가 더 납작하냐면 목성이 납작해. 탄평도는 이쪽이 작고요, 이쪽이 큽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냐면 지구형은 암석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돌아. 아니, 모양이 많이 변할 일이 없지. 근데 여기는 기체물질이 좀 많아. 그러니까 빨리 돌다 보니까 찌그러진 경우가 많지. 훨씬 더 납작해지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구형은 아무래도 몸집이 작다 보니까 위성이 어때요? 없거나 적습니다. 근데 목성형은 매우 많아요. 그리고 지구형은 고리가 있어 없어? 고리가 없어요. 대신 목성형은 고리가 있죠. 많다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특징을 본 데 있어서 좀 이제 주요하게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건, 지구형이 좀 큰 값을 가진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평균 밀도는 지구가 훨씬 더 크죠? 그치? 그리고 자전 주기도 지구형이 좀 더 큰 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작아요. 느리거나 작거나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차이가 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살아? 지구에 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라는 거지. 자, 지구의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자면, 아까 태양계에서 태양계 원반이 만들어지고 나서 원시 태양과 미행성체로 분류가 됐죠. 그럼 지구의 출발은 뭘로부터? 미행성체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은, 자, 미행성체가 뭐하는 거야? 충돌. 그렇지, 미행성체가 충돌하게 된다.
자, 이 미행 성체가 충돌함에 따라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충돌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처음엔 조그만해. 근데 계속 충돌하면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크죠. 그렇지. 크기는 증가하겠죠. 이제 그래봐. 크기는 증가하겠고 온도는 어떻게 될까? 역시나 증가하겠지. 들이받으면 아프잖아. 크기가 커지면서 온도도 같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미행성체가 들이받다 보니까 이제 물질의 성질이 바뀌어버려요. 상태가 뭘로? 액체 상태로 바뀌어요. 우린 그 상태를 마그마의 바다라고 해요. 근데 크기가 왜 커져요? 여러분 이제 액체 괴물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액체 괴물 조그만한 거 막 여러 개 흩어놓고 이게 점점 막 집어던져. 액체 괴물 서로 막 부딪혀. 그럼 액체 괴물 어떻게 돼? 점점 커지겠죠. 아, 미행성체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응, 충돌하면서 합쳐지는 거죠. 충돌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마의 바다가 돼요. 마그마의 바다가 되고 나면 이때 상태가 무슨 상태야? 액체. 그치, 상태가 액체 상태가 되잖아요. 액체가 되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 밀도에 의해서 층이 분류가 되는 거지. 층이 분류가 돼서 크게 이제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집니다. 무거운 물질은 어디로? 핵 쪽으로 가고요. 핵과 멘트를 만들게 돼요. 핵에는 무거운 물질, 주로 어떤 게 들어갈까요? 주로 어떤 게 들어갈까요? 철이는 철이나 니켈이 들어갑니다. 이쪽 멘틀 쪽은 산소나 규소가 모이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뭉치면서 이렇게 쪼개지죠. 무거운 것들은 안쪽으로 가고 멘틀 쪽으로는 가벼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점점 미행성체 충돌도 줄어들고, 그리고 마그마의 바다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충돌에 의한 열도 있었겠지만, 충돌에 의한 마찰 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당신의 지구 내부에 보면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되게 많았어. 얘들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지구 내부의 에너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았다가 이제 서서히 굳는 거지. 굳을 때는 안쪽도 굳을까? 바깥쪽도 굳을까? 안쪽. 바깥쪽. 바깥쪽이 먼저 굳겠죠. 네. 차가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뭐가 만들어져? 지각이 형성이 돼요. 자,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고, 자, 이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각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내부에 있던 뭐 기체를 이렇게 방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공기 중에 있던,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이제 어떻게 돼? 응결을 막 하면서 비를 막 뿌리겠죠. 그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뭐가? 대기와 바다가 형성되었더라 라는 거. 대기와 바다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형성의 과정이고요. 원시 지구는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이제 별을 통해서 많은 원소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성을 잃었고 지구도 만들었으니까 다양한 원소들이 이제 다양하게 뻗어 있겠지. 우리가 이 지구계를 살펴본다면 크게 이제 권역을 몇 개로 봐요? 지구계의 권역이 총 몇 개가 있어? 네 개가 있죠. 뭐 있습니까? 직권, 그다음 만드는 순서대로 하자면 직권 만들어서, 그다음 그치 기권, 그다음에 수권, 생물권. 그치, 생물권이 있죠. 생물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죠. 물론 외권도 있겠습니다만, 외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안 봐요. 지구학에서 좀 이제 살펴볼 뿐이지. 그럼 직권부터 보자면, 직권은 일단 뭐를 우리가 봐야 돼? 지각. 아니지, 지구 내부의 구조를 먼저 봐야지. 제일 안쪽에 뭐 있고? 핵. 핵인데, 내핵이죠, 내핵. 그 위에 뭐 있어? 외핵. 그치, 외핵이죠, 외핵.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멘틀. 그리고 맨 위에 지각.
그렇지. 지각 있습니다. 지각.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각각 경계면은 뭐에 있어? 상태. 지진파를 쐈을 때 지진파에 이런 굴곡이 심해지는 부분들, 속도차이 많이 나는 부분들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봤는데, 내액 같은 경우는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죠? 외액은 액체고요. 멘틀은 고체, 지각도 이제 고체. 내액은 이제 고체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근데 이 내부에 있는 물질들 봤더니 제일 안쪽에는 뭐가 있어? 제일 안쪽에 어떤 물질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철, 니켈. 그치. 철과 니켈 등이 많이 있고, 위쪽은 산소와 규소가 많다 그랬잖아. 그쵸? 네. 지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데가 어딜까? 멘틀. 지권입니다, 지권. 지권이 제일 많은 걸 차지해요. 즉, 지권에 있는 게 곧 지구 전체에 있는 원소의 구성인데, 지구 전체, 특히 이 지권. 지권에 가장 많은 원소는 뭐냐? 뭘 것 같아? 철입니다. 철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많은 건 뭐냐? 산소예요. 이렇게 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각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각으로 바꾸게 되면 제일 많은 건 뭐야? 산소예요. 그 다음 많은 건? 그 다음 많은 건 뭘까? 규소. 규소. 그 다음?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 다음? 철. 철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 칼슘. 오, 칼슘. 그 다음? 나트륨. 나트륨. 칼륨. 칼륨. 마그네슘. 마그네슘.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뭐라 그래?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각 구성하는 8대 원소. 왜 대답을 잘하나 했더니 책 보고 있구만. 어쩐지 대답을 잘하더라. 이렇게 8가지 지각 구성 8대 원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권에는 이러한 것들이 분포하고, 기권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권역을 구분하죠? 기권을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구분해요? 높이에 따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죠. 아, 열권. 이렇게 네 개의 권역으로 우리가 분포를 나누잖아. 그래서 제일 아래는 뭐 있고? 대기권. 대류권이. 두 번째는? 아, 성층권. 성층권이 있고. 그 다음 열권? 중간권이 열. 있고, 그 다음 열권. 아, 그 다음 뭐예요? 열권. 그치, 열권이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왜 여기 성층권에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어? 뭐 때문에? 그 오존층이 있어서. 그래서 자연수에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 대기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질소가 제일 많죠. 얼마 있어? 78%. 그 다음 많은 건 뭐예요? 산소 21% 있죠. 그 다음 뭐 아르곤, CO2, 기타 여러가지 기체들이 존재하지. 그래서 기권은 이러한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수권. 수권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수권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해수와 담수로 구분하죠. 그리고 담수에 뭐가 있어? 빙하, 지하수, 그 다음에 호수나 강,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죠. 그치? 그 중에서 이제 해수에는 뭐가 많아? 일단 수권엔 뭐가 다 있어? 일단 물로 구성이 되어 있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는데, 해수에는 어떤 이온들이 많아요?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그렇지, 염화이온이나, 그렇지, 나트륨이온. 또 탄산이온, 칼슘이온. 그거는 담수. 아, 네. 칼슘이온이나 탄산이온 많은 건 담수죠, 담수. 해수에는 이거만. 그러니까 해수가 소금은 짠맛이 나잖아. 염분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마지막 생물권에는 우리가 생물은 뭘로 돼 있어?
산소. 기본적으로 유기물로 되어 있죠. 유기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생물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소들 C, H, O, N, P, S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유기물 탄수화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거의 이런 것들이 많지. 특히 이제 탄소나 산소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야. 우리 우주에는 제일 많은 게 뭐죠? 우주에 제일 많은 거. 수소. 우주에는 뭐가 제일 많아? 그치. 좀 구분해 보자면 우주에는 뭐가 제일 많아? 수소나 헬륨 등이 많이 있어요. 그치. 우리가 그 다음 지구로 본다면 지구에는 뭐가 많지? 제일 많은 건 철, 그 다음 산소 이런 것들이 있지.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본다면 뭐가 제일 많아? 탄소. 그치, 탄소와 산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에 따라서 어때? 가지고 있는 주요 원소들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만들어졌다? 우주가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별이 만들어졌고, 얘들이 이제 또 성운되었다가, 성운되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생각이 이상해. 생각이 이상한데. 왜 이렇게 짧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